아래에는 스마트 커머스 조사 보고서 밑줄 DMC 밑줄 2013.0이 보고서입니다. 스마트 커머스란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무선 인터넷의 확산, 각종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거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출처. 스마트 커머스 조사 보고서 밑줄 DMC 밑줄 2013.0이 프롬 지루 장 67. 3%가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 검색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수응답의 72.2%가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유튜브 e-commerce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과 같은 PG 서비스를 장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구축하시는 경우 PG를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쇼핑몰에 PG 결제를 하려면 1년에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직은 이 정도의 비용을 가당할 수 없는 사업자라면 INIPP를 이용하시면 30만원의 PG 구축 비용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오니 사업에 참조하세요. 일반 홈페이지는 물론 블로그, 카페에도 설치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불수단 결제수수료 안전거래수수료 신용카드 4.0% 결제수수료에 포함 실시간 계좌 이체 2% 최소 500원 가상계좌 500원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의 대상은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액세서리를 주로 구입 58.3%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스마트 커머스에 잘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국내에도 유튜브를 이용한 e-commerce 사례 CJO 쇼핑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JO 쇼핑의 유튜브 쇼핑 채널은 스타이로샵과 생생라이브, 오쇼핑온에어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CJO 쇼핑의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의 재생 목록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이미지의 우측 상단에 빨간 네모칸과 같이 유튜브 특수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CJ 쇼핑몰로 이동하고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기 유튜브 동영상은 1편의 동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다른 동영상이 포함된 재생 목록 동영상입니다. 다른 많은 동영상들도 특수 효과를 클릭하면 쇼핑몰에 해당 상품으로 이동하여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